Times. 네, 이번엔 콤보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슈퍼크러쉬 100시리즈인데요. 차이는 지난 시간에 이제 스택형, 예. 이번 시간은 콤보형. 콤보. 지난 예. 시간 212고요. 예. 얘는 캐비넷 시뮬이 지난 시간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시뮬은 212를 이제 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캐비넷도 212로 놓고 듣고 시뮬도 212여가지고 이제 그 비슷한 스피커 두 개짜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됐는데 오늘은 1로 나오는 건 112. 그리고 시뮬로 들어가는 건 212. 그래서 그 두 개가 만약에 유의미한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되게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또 네, 이건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이 캐비넷 값이 좀 있죠. 30만 원 정도 더 붙는 것 같아요. 75만 원에서 콤보로 오면서 105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살짝 넘는 가격에서 또 구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JFET 형식으로 만들어진 앰프고요. 역시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오렌지 앰프 풀진 공간으로 가게 되면은 가격이 뭐 300을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한 이 가격 100만 원 전후에서 이렇게 괜찮은 트랜지스터 앰프를 구해 가시는 것도 오렌지를 완전히 메인으로 쓰고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울 수 있겠으나 다른 메인이 있는데 서브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렌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쓰는 메인 앰프로 놓으실 생각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자란다라는 건 아닌데 아니고요, 예. 근데 진공관 그 풀진공관 사운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꼭 두 개 비교해 보시고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이제 링크 달아드릴 건데 어차피 요 전체적인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앰프 외관 보고 네. 사운드 듣는 트러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프 외관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채널이 나뉘어져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스터부가 요쪽으로 가 있었죠. 네. 저쪽에 가 있었죠. 파워랑 채널 셀렉터 그리고 마스터 볼륨 리버브가 이런 식으로 반대 순서로 이렇게 가 있어요. 네. 이렇게 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더티 채널, 오른쪽에 클린 채널 이렇게 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뒤집혀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클린 채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클린 볼륨 그리고 여기가 베이스 트래블이 되겠고요. 이쪽은 게인 양 그리고 베이스 미들 트래블입니다. 이쪽은 더티 채널의 볼륨이고요. 네. 마스터 볼륨과 리버브가 빌트인 리버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셀렉터와 파워 온오프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요 네. 아웃풋들이 전부 다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외관 체크가 안 되긴 네. 하는데 여기 그래서 우리가 그 캐비넷 시뮬을 쓸 때도 원래 캐비넷 시뮬이 이쪽에 붙어 있어요. 제 쪽에. 네. 근데 캐비넷 시뮬이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따가 여기서 네. 그래서 이따가 할 때도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져 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게 네. 그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픈이면은 뒤로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거를 누면은 닫힐 거 아니에요. 네. 클로즈드입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면 클로즈드, 나오면 오픈.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이고요. 네, 클린입니다. 클린을 지금 선생님이 싱글 코일로 먼저 치고 계십니다. 자, 트래블 올리고 베이스 내려볼게요.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사운드가 이게 뭐 지난 시간은 완전히 똑같지가 않네요. 예, 그렇죠. 그 212 스피커에다 들은 거하고 이거 통합 일체형에다 들은 거하고 사운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슈퍼크러쉬 100 콤보가 좀 더 이렇게 꽉꽉 이렇게 쥐고 있는 느낌. 예. 좀 더 단단한 땡땡한 느낌이 좀 드네요. 야, 이거 난 이게 조여진 게 더 나은데요. 저건 좀 약간 무서워요. 그 뭐 사실 실제로 밑에다 어떤 캐비넷을 연결하느냐에 네,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앰프헤드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네. 얘는 또 이것만의 이 밸런스 네. 맞는 딱 요 감각이 있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비넷 캐비넷 시뮬레이트 클로즈드 백 달라집니다. 네, 좋습니다. 캡 시뮬 오픈 백.
자, 캡시 밀에서도 리버브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캡시뮬을 쓸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콤보 형태로 된 거보다는 네. 그냥 헤드만 있는 게 좀 더 보람차긴 합니다. 왜냐하면 캐비넷이 없이도 구동이 가능한 게 캡시뮬의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을 덜 차지하는 상태에서 헤드만 달랑 들고 가서 캡시뮬로 녹음받자 뭐 아, 이런 좋다. 건 굉장히 괜찮은데 네. 얘는 어쨌든 이걸 통째로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더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2웨이로 그냥 받는 그냥 그 정도의 네. 보람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개인 채널 가보겠습니다. 더티. 자, 개인량 제로에서 한 중간 정도면 요 정도 나오고요. 참 곱다. 캡시뮬 클로즈백 가볼게요. 클로즈백. 캡시뮬 오픈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험버커로 바꿔볼게요. 예. 자, 험버커 클린거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험버커 좀 하이를 좀 많이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캐비넷 시뮬 가볼게요. 네. 클로즈백입니다. 네, 캡 시뮬 오픈이요. 네. 오렌지 다운 위력은 있네요. 그렇죠. 위력감이 있어요. 더티 갑니다. 네. 더티는 스피커 먼저 들어볼게요. 캡시뮬 클로즈요. 이야. 캡시뮬 오픈. 예. 이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도 쭉 해봤고요. 사운드가 뭐 기존은 똑같은데 약간의 그 피지컬에서 오늘 좀 차이가 좀 있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2 그 캐비넷을 통해서 들은 사운드고 이번 시간에는 요 단일 112 캐비넷을 통한 통합형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뭐 이 부분에서는 좀 취향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212 사운드가 좀 더 시원하게 이렇게 좀 많이 오픈된 네, 느낌이고 풍성하죠. 이쪽은 좀 이렇게 자기 그 좀 배타적으로 자기 사운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라 확실히 뭐 애초에 처음부터 밸런싱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밸런싱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는 사운드라는 거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겠죠. 예. 그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스택형을 쓰는 건 그런 이유죠. 다양한 스피커에다가 이제 물려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게 일체형이 또 편합니다. 고민 많이 하고 싶지 않은 분한테는 콤보가 최고예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산 감귤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산 감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당도는 더 높아지고요. 네네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 이제 100 언더 크러쉬였잖아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100 오버 크러쉬. 100 오버 크러쉬. 바로 위에. 네. 네, 그렇습니다. 100 크러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만 원이 살짝 넘는 105만 원의 가격에 아주 양질의 사운드를 고민 없이 스피커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모니터 하시고 심지어 그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스피커 시뮬레이션을 통해 쏠 수도 있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슈퍼 크러쉬백 보셨고요. 여러분, 잘 만든 트랜지스터 열진 공간 안 부럽습니다. 그렇죠. 이건 확실합니다. 약간 부러울지는 몰라도 기분 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엉성한 진공관 앰프보다 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만든 트랜지스터 앰프의 대표격인 슈퍼 크러쉬 100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앰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